제가 지금 색소폰을 얼마만에 부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가까이 되지 싶은다고 색소폰을 거의 안 불었어요. 맨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맨날 뭐 아코디언만 맨날 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에밀레 색소폰으로 해가지고 2015년, 16년 이때 좀 많이 뜨들썩하게 색소폰 업계에서 논산에다가 에밀레 색소폰이라는 걸 그 국내 제품을 만든다고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같은 그 같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밀레 색소폰의 그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 여러 사람 열몇 명에서 동업을 했는데 운영을 처음부터 잘못 설립돼가지고 앞에 그 캡틴이 리드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뭐 뒤에 소송 붙고 뭐 시끄럽게 그러 하다가 이제 결국 끝이 났고 마지막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제가 에밀레 색소폰을 제가 다 회수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OEM 생산해가지고 몇 번 팔다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요 불고 있는 이 악기 소개 시켜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 놀라지 마십시오. 100년 된 악기입니다. 100년 된 악기. 자, 이거 이제 마틴에서 나온 3만 번대 시리즈 악기인데요. 1920년대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빈티지 악기를 한 20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을. 근데 가장 명기는 1920년대 나온 게 명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주물입니다. 주물. 그러니까 무슨냐면 이런 거는 그 노크럿 타입이라 그래요. 노크럿 타입. 그러니까 완전 노크럿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 제품으로서 주물로서 그
두들겨서 해머링이라고 하죠. 두들겨서 만든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맑고 곱습니다. 그래 제가 그 에밀리스 엑스폰을 제가 하면서도 이 제품을 제가 만지면서부터 지금 에밀리스 엑스폰에 흥미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악기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이 악기를 불어보면 셀마 뭐 우셀마를 갖다 붙여놔도 안 삽니다. 자, 색소폰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그래, 색소폰이 지금 불리기 시작한 게 기껏 해봤자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초창기부터 불었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재즈 연주자로 꽤 유명한 박성준이라는 양반 젊은 사람입니다. 강국대 학생들이 그 박성준이를 많이, 리치가 많이 키웠죠. 그 사람한테 색소폰을 제가 배웠어요, 옛날에, 과거에. 자, 재즈, 그, 우리나라 최초 1호 전공자죠. 그래서 잘 봅니다. 굉장히 잘 봅니다.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 자, 색소폰은요, 제가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는 거하고 실제로 녹음실에서 하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악기를 연주를 어디 가서 한두 번, 세 번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악기가 그래 소리가 좋고 맑고 좋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실제로 그 라이브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이 악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냐 하면은 우선 톤이요, 일반 색소폰보다 한 20-30%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녹음을 할 때는 한 30% 볼륨을 줄이가지고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악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 맑고 곱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맑죠. 왜냐면은 순수 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요즘 만드는 그 색소폰은요 찍어내는 건데 그런 거는 아연과 동의 합금으로 돼가지고 그냥 철판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만들지 이런 거 같이 해머링 두들겨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악기를 색소폰을 제가 그 제조한다고 논산에서 한참 할 때 제가 그 거창에 있는 오브젤라로 녹그룹 만드는 데다 한번 의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진짜로 두들겨서 순수 동으로 만들면 얼마나 치겠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만들면 3,000만 원 팔아야 될 것 같다. 그것도 10대 아니면 안 되고 뭐 1,000몇백만 원 치인다고 하니까 1,000몇백만 원 치면 3,0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1920년대에는 귀족들밖에 못 불었어요. 악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자, 색소폰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나 뭐 독일이 종주국은 아닙니다. 특허는 독일 사람이 냈지만은 이 색소폰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1800년 말부터 준비를 해가 6분이서 준비를 해가지고 1910년대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6분이 모여가지고 만들기를 그 준비를 하는데 내가 한 번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콘도 있었고 마틴도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킹도 있었고 부셔도 있고 그 셀마도 있고 뭐 사람 이름도 있고 악기 참 회사 이름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또 한 사람하고 가가지고 한 6분에서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기는 자 원래 셀마는 우리나라 사람 셀마가 굉장히 유명한 건 안 그렇습니다. 셀마는 원래 그 클라리넷 전문 회사입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참여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네 분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마틴, 콘, 그다음에 킹, 부셔. 이렇게 네 사람이 인디아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그 악기 상인들의 주문 받아 오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준 걸 스텐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메이크로 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 회사마다 10만 번대, 20만 번대 콘이 가장 많이 찍었기 때문에 콘은 20만 번대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10만 번대 정도가 괜찮고요. 킹이나 부셔는 거의 생산을 별로 안 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로만 좀 나갔고.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오면서 30년대, 1930년대 공황이 오면서 그 원래 그 실내악기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못 들어가죠. 그 악기 연주가 실외악으로 이제 색소폰이 개발돼 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크니까 연주할 수 있었는데 자
귀족들이 이제 뭐 공항에 오면서 뭐 돈도 없고 주문을 못 하니까 결국 이제 그 멕시코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악기들은 찍어낸 겁니다. 이거 이렇게 초창기처럼 두들겨서 헤매는 그래가지고 수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을 때 보급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셀마가 번지 셀마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번지 셀마. 그래서 이제 셀마가 그 콘이나 마틴의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뭐 번지 셀마, 콘 셀마, 콘에서 의뢰해가지고 만든 게 콘 셀마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셀마는 1950년대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마크6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마크6 그건 찍어낸 겁니다. 이전 제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습니다. 이 제품들이. 그거는 찍어낸 거고 이거는 손으로 직접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싸서 그때는 귀족들밖에 못해서. 자, 이 악기가 내가 불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던 그 에밀리 색스폰 흥미를 잃었습니다. 너무 악기 소리가 좋기 때문에. 자, 이 악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마크6처럼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셀마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리고 자, 이걸 그 미국에서 수입에다가 손을 싹 한 50만원 들여가지고 전체 손을 보고 담보도 미국 제품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조니 해가지고 뭐 이태리지 담보가 좋은데 아닙니다. 미국계 오리지널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색소폰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자, 아세요? 색소폰 종주국은 미국. 이태리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셀마 하면서 전 세계에 막 뒤지다 보니까 셀마를 갖다가 쓸데없이 가격을 갖다가 그 고물 단지를 갖다가 1950년대 만드는 완전 고물 같은 걸 가격만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극성을 떨어놔가지고. 자, 좋은 악기는 콘, 마틴, 부셔, 킹 1920년대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제품을 보시거든 사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로드 톤이라 홀을 해가지고 여기 마개 부분이 요거는 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개가 층이 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톤이라고 끝이 말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려 있는 것도 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악기가 이런 악기가 소장을 한 20대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920년대에는 소프라노나 테너가 안 나왔습니다. 그 테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몬드라는 테너 하나 갖고 있기는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귀해요. 소프라노도 한 대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면은 1920년대 후반기에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920년대는 시조가 나왔어요. 시조. 조를 안 바꿔도 그냥 피아노하고 똑같은 조. 시조도 지금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색소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에밀리 색소폰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